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 모발 이식 센터의 백현웅 원장입니다. 흔히들 이제 비주얼계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삭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삭발을 꼭 해야 되는지, 아니면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그 비주얼계 모발 이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요. 이게 두피입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머리카락만 잡아 빼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주변을 이렇게 도려내죠. 아주 작은 펀치, 종이에 구멍 내는 펀치 작은 걸 이용해서 구멍을 뽕낸 다음에, 그 다음에 잡아 빼는 거죠. 근데 이 작업을, 펀치를 저희가 이렇게 하려면요, 머리카락이 길면은 이거 펀치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모발을 이렇게 한 2mm 정도로 잘라 넣고, 그 다음에, 뽑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,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전체를 다 삭발을 하는 거죠. 전체를 삭발하고 수술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, 모든 분들이 다 삭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. 직장도 나가셔야 되고, 대부분 삭발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들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요. 이게 지금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. 뒤에서 이제 뒤통수고요. 정말 못 그렸네요. 다시 그릴게요. 예. 뒤통수 요렇게, 네, 요렇게 여기 목입니다. 그래서 이걸 확 밀면은 이제 직장 나가시기가 좀 불편하니까, 저희가 요렇게 삭발을 한 다음에, 삭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건너뜁니다. 건너뛰고 또 이만큼 삭발을 하고, 또 건너뛰고 이만큼 삭발을 하고,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에 있는 모발들이 이렇게 밑에를 가려주니까, 이걸 들춰보지 않으면은 삭발 부위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. 요거를 저희가 부분 삭발이다,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부분 삭발. 병원들마다 뭐 다른 용어들을 쓰긴 하는데, 무슨 박스 쉐입, 뭐 쉐이빙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. 그냥 부분 삭발, 삭발을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수술하고서 보통 한 2, 3일 정도 있다 나가도 뒤쪽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리고 회복도 상당히 빠르고, 이쪽 부위가 이제 들춰봐도 안 보일 정도가 되려면은 보통은 한 3, 4주는 지나야 된다라는 점,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. 그 전까지도 누가 들춰보지만 않으면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이외에 이제 무삭발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. 저희 병원에서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. 저희가 왜 무삭발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